아이고 이제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그 사람 먼저 찾는다. 장식에 들어있는 입사라든가 그리고 칼집, 손잡이, 어필을 사용하는 방법, 오치를 하는 방법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진 기물이고 지금 4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그만큼 잘 만들어진 칼을 사실은 남한인 물들에서 감히 비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예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예술성을 지닌 그런 기물입니다. 삼척 서천 산하 동색 세척이나 되는 검 앞에서 하늘에 맹세하니 강과 산이 두려워 떠는도다. 일휘 소탕 혈염 산하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적의 피가 산과 강을 적시는도다. 그야말로 단 한 척도 단 한 놈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약하고 가늘고 작았던 칼들이 일본도에 대항할 수 있게 강해지고 커지고 튼튼해집니다. 그거는 실용이죠. 그러면서도 외장적인 면이나 장식 그런 걸 여전히 조선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상대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라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차용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모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문화재청이 관리하면서 자의적으로 현상 변경 허가 없이 칠해졌던 것 같은데요. 보물에 현대적인 알료 페인트로 붉은색을 칠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굉장히 그 무모한 행위이기 때문에 살상무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거부감도 있긴 하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제 그런 무기들이 과연 다른 것과 비교해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 임진장초라든지 충무공 서간첩, 난중일기는 국보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충무공의 기상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충무공 장검이 국보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무를 숭상할 줄 모르고 무를 천시해왔던 그런 문화의 반영 아닌가 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까. 기도는 호신용, 통제사가 가면은 그 뒤에 좀 키 큰 병사들이 두 세그름 뒤에서 메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참도는 군법을 어긴 사람, 목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카롭고. 칼이 부서졌다 이제. 야,
이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유리하게 사진 찍어놓은 게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쌍용검을 이제 내가 복원을 해야 되겠다. 딱 영 감이 딱 오실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미치다시피 꽂혀야 돼요. 계속 또 보고 이렇게 문양을 잘 아는 사람한테 자꾸 또 보여주고 거의 꽂혀가지고 뭐 아니 미치듯이 여기에 팍 쏠려야 돼. 그래야지 나오지. 그렇지 안 나와. 난중일기나 정조때 펴낸 이충무공 전서에는 장검의 존재는 물론 검명 같은 특징들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덕수희 씨 충무공파 문중은 수많은 전란과 재난을 겪으면서도 이 장검만은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한 집안의 가보를 넘어 민족의 보물인 충무공 장검. 그러나 300점이 훨씬 넘는 국보 리스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요. 기존 보물 중에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은 것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희 씨 문중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정식으로 국보 승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제 문화재 당국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